GPT 스토어는 유튜브 플랫폼과 맞먹는 혁신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있듯이 누구나 앱을 만들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로봇 청소기 업계에서는 GPT-3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로바TV, 어느새 2023년도 저물어갑니다.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고 또 어느 해보다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2023년, 지나왔던 2023년 올 한 해를 돌아봄과 동시에 2024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로봇 청소기, 청소로봇 트렌드 2024. 로봇 청소기와 관련된 2023년의 주요 핵심 뉴스 7가지를 뽑아보았고, 2024년에는 어떤 트렌드들이 선보일지 저희 효녀로청에서 예측해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봇TV? 로봇 청소기 주제를 떠나 2023년 초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단연코 챗GPT 3.5의 등장이었습니다. 저희 로봇TV에서도 챗GPT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었는데요. 생성형 AI, 때론 인간을 뛰어넘는 대화, 인간을 대신한 코딩 능력과 작법 능력 등 무궁무진한 잠재 능력을 보여준 현재의 AI 기술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로봇 청소기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3 로봇 청소기 7대 뉴스, 그 첫 번째입니다. 빨라진 로봇 청소기 출시 속도. 챗GPT 등장과 로봇 청소기 산업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챗GPT의 코딩 능력입니다. 실제 개발자들의 말에 따르면 로봇 청소기 개발에 챗GPT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서 개발 기간이 최소 50% 이상 단축되었고 앱의 확장, 개선 등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발 프로세스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 공정을 스마트, 자동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로봇 청소기 신상품 기획 단계에서도 광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고객 서비스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획, 개발, 공정, 사후관리 시스템 등 전체적인 제품 양산 프로세스가 빨라지고 AS까지도 챗GPT의 도움을 받아 빠른 속도로 출시되는 로봇 청소기 신상품들을 2023년 한 해 동안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신가전, 로, 더 퍼스트 가전. 여러분 삼신가전 잘 아시죠? 새롭게 떠오른 필수 가전 세 가지,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를 일컫는 말이었죠. 그런데 2023년 그 첫 번째 가전, 온리 원 더 퍼스트 가전은 바로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2023 G마켓 빅스마일 데이 행사 때마다 그리고 11번가 2023년 연중 최대 축제인 2023 그랜드 11절 매출 1, 2위 상품들은 다름 아닌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그 다음 순위들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시는지요? 바로 로봇 청소기가 대한민국 넘버원 가전, 모든 제품 통틀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상품이라는 걸 실감하시나요? 로봇TV? 여기에서 로봇 청소기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국내 시장만 연 3,500억 원 규모이며 2023년 올해 전 세계 로봇 청소기 시장 규모는 448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59조 3,200억 원이며 오는 2028년 455억 1천만 달러, 한화로 약 60조 2천억 원까지 커질 거라고 합니다. 또한 가격 비교 서비스 다나와는 올해 1분기 로봇 청소기 거래액이 작년 동기 대비 23.7% 증가, 2021년 대비 74% 증가해 가전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로봇 청소기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바뀐 쇼핑 문화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로봇 청소기 새로운 모델 출시 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제품을 먼저 판매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해당 상품이 그만큼 인기가 있거나 특별한 기능이 있거나 가성비가 있거나 등등 그만큼 매력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전 예약 방식이 통하는 거고, 여기에는 로봇 청소기 전체적인 시장이 비대해진, 즉 급성장한 결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로봇 청소기 선출시 후 고객 대상 판매가 자연스러운 판매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만큼 로봇 청소기를 찾는 고객이 많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해외 직구 다시 불 붙다. 샤오미의 약진. 잊었니? 나 샤오미야. 로보라 드리미 라이드 스토어 로이드미 미디어 미올 비오미 모두 샤오미 생태계 기업들인 것 잘 아시죠? 이러한 생태계라 불리는 기업들이 시장을 주름잡고 떠들썩할 동안 정작 샤오미는 조용했다. 아니 조용했었다. 2016년 하반기 세상을 올라게 했던 샤오미 미지아 MI 1S, LDS 에디션 그리고 자동물 벌레 세척 모델 몇 가지. 그 후엔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다. 그저 샤오미 생태계 기업들이 잘 되는 모습에 그저 흐뭇했던 것일까? 샤오미 생태계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지분이 있는 샤오미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2023년에는 달라졌다. 내가 누구야? 바로 샤오미야. 마치 그의 존재를 알리듯 마음 먹고 발로 직접 뛰기 시작했다. 기능과 퀄리티로 그리고 가격으로 샤오미가 누구인가? 바로 굴지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성비로 승부를 보았던, 그렇게 글로벌 기업의 발판을 삼았던 바로 그 샤오미 아니었던가? 2022년 B101CN의 가성비 올인원 모델을 선보인 이후 2023년 B116과 C101CN을 연이어 히트를 기록하였고, 특히 해외 직구로 구입할 경우 로봇 청소기 올인원 제품이 4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을 했겠는가. 2016년 로봇 청소기 해외 직구 열풍의 시작을 알렸던 샤오미가 그 후 2022년 중 후반까지 해외 직구 열풍이 점점 꺼지면서 로봇 청소기는 정발이야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을 때쯤 2023년 다시 해외 직구의 붐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엔 바로 샤오미가 있었다. 중국의 공세 더욱 강화.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을 놓고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24일 서울파이낸스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로보락이 국내 출시 2년 반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한국 로봇 청소기 시장 25%가량을 차지해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3년 7월 7일 아주경제는 팩트체크에 나섰는데요. 2023년 1월에서 5월 기준 1위는 삼성전자, 2위가 로보락, 3위 LG전자, 4위가 에코백스로 일단 상반기 점유율은 로보락이 2위에 랭크된 점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요. 2023년 연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운데, 로보락은 2023년 지마켓 5월과 11월 두 번의 빅스마일 데이와 11월 쓱데이를 합쳐 올해만 27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난 2023년 오픈마켓 판매 순위를 살펴보면 로보락, 에코백스, 드림이, 샤오미와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상위 랭크를 차지를 하였고, 2023년 11월에는 중국 로봇 청소기의 또 다른 강자 나르왈의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상위 랭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 LG, 에브리봇 등 국내에서 개발 능력이 있는 로봇 청소기 제조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들도 ODM 형태로 중국 제품을 가져와 한국 브랜드만 달고 출시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토종 국내 로봇 청소기의 판매 점유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메이저 브랜드들의 몰락. 앞서 중국 로봇 청소기들의 공략에 영향이 컸던 탓인지 메이저 브랜드들의 몰락 또한 피해갈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저희 지난 로바TV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던 2023년 초 니토의 폐업 결정 뉴스에 이어 최근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2023년 9월 25일 유진 로봇의 로봇 청소기 국내 사업 부분인 아이클레보 사업 중단 소식이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은 51억 2,719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10.33%에 해당하는 규모며, 주력 사업인 자율주행 솔루션, 스마트 자동화 장비 사업 역량 강화, 해외 진출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증대 노력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진 로봇은 2023년 12월 말까지 아이클레보의 단기적인 재고 정리 및 사업 정리를 할 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로봇 청소기 1세대, 초창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로봇 청소기의 역사를 함께했고, 한때 로봇 청소기 시장을 주름잡았던 아이클레보의 사업 중단 소식은 로봇 청소기 사업 종사자로서 실로 안타까우면서도 충격적이지 않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집배수 자동 먼지 흡입과 자동 물 걸레 세척 기능이 있는 올인원 로봇 청소기가 작년 가장 사랑받은 로봇 청소기 기술이라 한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로청 사용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기술은 바로 직배수일 것입니다. 기존 올인원 로봇 청소기의 경우 자동 물 걸레 세척 기능이 있었지만 정작 정수통을 꺼내 물을 채워주고 우수통을 꺼내 직접 비워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기술로 직배수를 로봇 청소기에 설치할 경우 로봇 청소기에 직접 자동으로 깨끗한 물이 수도에서 공급되고 자동으로 세척된 물이 하수구로 배출되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 걸레 청소와 물 걸레 세척 그리고 세척된 물이 자동 충전되며 배수도 자동으로 되는 롤 자동 시스템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직배수에 대해 처음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니 로봇 청소기가 그 정도까지 발달을 했어? 하고 놀라실 겁니다. 직배수 실제로 직배수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는 그야말로 신세계라고 하는데요. 저희 지난 로바TV에서 설치 방법과 설치 후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배수 설치 시스템 자체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아 해외 직구로 직배수 키트를 구입하여 자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로봇 청소기 기능 직배수 올해 가장 사랑받은 로청 신기술 1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의 디테일화 2023년의 로봇 청소기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였고 그에 따른 인기도 함께 따라갔는데요. 2022년 말부터 2023년 말인 현재까지 새롭게 선보인 기술들을 정리해보면 카펫 위에서 물 걸레의 오염을 방지해주는 기술인 물 걸레 리프팅 기능 리프팅의 높이가 얼마나 높냐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물 걸레를 아이 스테이션에 자동 분리해두고 카펫 청소를 한 다음 카펫 청소를 마치면 다시 물 걸레 자동 부착이 되는 자동 물 걸레 탈부착 기술 메인 브러쉬의 머리카락 감김 현상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기술인 제로 탱글 브러쉬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이드 브러쉬 숨김 기능과 감속 기능 물걸레의 회전속도 180rpm이냐 200rpm이냐의 경쟁, 물걸레의 압력 전쟁, 특히 흡입력 전쟁은 말할 것도 없이 치열했는데요. 2023년 초 신제품의 흡입력 수치 4000파스칼로 시작해서 2023년 말 현재 8200파스칼의 흡입력이 나올 만큼 경쟁은 거셌습니다. 모서리 청소 경쟁도 2023년 빼놓을 수 없이 치열했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본체 엉덩이를 비틀어 물, 걸레를 모서리에 보다 가깝게 청소시키는 엣지 스윙 시스템과 아예 마치 가제트 형사에 맞는 팔이 튀어나오듯 로봇 청소기 본체에서 팔이 튀어나와 모서리를 물, 걸레 청소하는 사이드암 엣지 클리닝 시스템도 로봇 청소기 선택 시 필요한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앱 기능의 디테일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기존 요일별 시간별 구역을 각각 설정 후 구역별 순서 흡입 청소 횟수, 물 걸레 청소 횟수, 흡입력, 물의 젖음 정도 등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바닥 재질이 타일인지 마루인지 일반 바닥인지 여부를 설정하고 마루면 가로결 마루인지 세로결 마루인지 여부 등등을 설정하여 가로 청소, 세로 청소, 바둑판 청소 등등의 세밀한 청소 명령이 가능할 정도로 디테일하다 못해 디테일한 앱 기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화는 2024년에도 지속되면서 보다 디테일한 앱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로바TV? 이상 2023년 로봇 청소기 7대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2023 로봇 청소기 7대 뉴스 1. 빨라진 로봇 청소기 출시 속도 2. 삼신 가전 로 더 퍼스트 가전 3. 해외 직구 다시 불 붙다 샤오미의 약진 4. 중국의 공세 더욱 강화 5. 메이저 브랜드들의 몰락 6. 직배수 7. 기능의 디테일화 2024년도의 로봇 청소기 트렌드는
2023년 7대 뉴스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2024년 예상되는 로봇 청소기 트렌드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로봇 청소기 예상 트렌드. 첫 번째, 직배수 관리 시스템. 사용자의 니즈가 있으면 당연히 기업은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직배수 키트 해외 직구로 구입하여 직접 설치하느라 혹은 설치기사님 알아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직배수도 로봇 청소기 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4년도부터는 직배수 서비스 및 관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로봇 청소기 예상 트렌드. 두 번째, 스테이션의 미니멀화. 그동안 자동 먼지 흡입과 자동 물 걸레 세척, 세척, 건조 기능까지 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큰 정수통, 오수통 그리고 먼지 수거팩까지 있어야 할 공간이 필요했기에 스테이션은 비대할수록 클수록, 아니 당연히 커야만이 손이 덜 가는 좋은 시스템이었다면, 2024년에는 공간 활용을 위해 미니멀한 스테이션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직배수가 된다면 정수통과 오수통의 크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작은 사이즈의 스테이션만으로 올인원 플러스 직배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출시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 먼지 수거가 필요한 작은 스테이션과 직배수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분리하여 출시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직배수 설치 또한 전원 연결이 필요 없고 급수, 배수관 연결이 간소하고 어디서든 설치가 가능하여 많은 관심이 가는 제품인데요. 특히 자동 먼지 수거 스테이션에는 가습기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가습기라고 합니다. 2024년 로봇 청소기 예상 트렌드. 세 번째, 트랜스포머. 영화 트랜스포머가 아닙니다. 이미 가정용 로봇 청소기는 트랜스폼이 가능하고 앞으로 더욱 트랜스폼 기능은 확대될 것입니다. 물, 걸레 리프팅, 어떻게 보면 로봇 청소기 변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서리 청소를 위한 사이드암, 스마트 스크럽, 로봇 본체 들어 문턱 넘기, 메인 브러쉬 리프팅, 사이드 브러쉬 숨김 기능 등 모두 트랜스포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더 나아가 지난 로바TV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계단을 오르는 가정용 로봇 청소기도 2024년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23년 10월 삼성전자에서 로봇 청소기 패드 자동 분리 기능 특허 등록을 마쳤는데요. 삼성전자도 물 걸레 패드가 자동 분리하는 기능을 2024년에 출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4년 로봇 청소기 예상 트렌드. 네 번째, 로봇 청소기 챗봇 서비스. 여기에서 또다시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1월 OpenAI는 챗GPT 4.0 터보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내용 중 하나는 GPT-S. 누구나 자신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는 GPT 서비스인데요. 기존 개발자만의 전유물인 앱 개발이 이제 일반인도 GPT와 대화를 하며,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자신만의 챗봇 서비스를 정말 누구나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GPT 스토어에서 자신이 개발한 챗봇을 유무료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는 실로 엄청난 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요.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를 만들어 개발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앱을 만들게 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스마트폰 혁신이 일어났던 것처럼 챗GPT 스토어에 올라가는 앱들은 개발자뿐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자신만의 앱을 손쉽게 만들어 올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 예를 들어 다시 해석하면, 현재까지의 앱 개발 플랫폼이 넷플릭스였다면 GPT 스토어는 유튜브 플랫폼과 맞먹는 혁신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있듯이 누구나 앱을 만들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로봇 청소기 업계에서는 GPT-S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로봇 청소기 정보, 상담, 쇼핑, 쇼핑몰 비교, 기업별 사후 관리, AS 대응 등과 관련된 다양한 AI 챗봇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단 기업이 제작한 챗봇뿐 아니라
개인이제작한책보서비스들도다수등장할것으로예상됩니다그러한책보서비스를홍보하고광고하기위한키워드광고업체블로그카페커뮤니티 SNS 등의영향력은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되는데요혹시라도자신의로봇청소기관련책보서비스를홍보하길원하신다면저희로바 TV 와효녀로청로봇청소기최대커뮤니티에문의주시면큰도움받으실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로바 TV 2024년로봇청소기예상트렌드다섯번째개발속도2023년보다빨라질것2023년챗 GPT 의등장으로많은사람들이이에대해놀라고당황하기는했지만정작이를어떻게활용하면좋을지아직모르는사용자들도많았던반면에2024년에는생성 AI 의기하급수적인발전과이에대한사용자들의적응으로로봇청소기의개발속도역시더욱빨라질것으로예상되며2024년로봇청소기예상트렌드여섯번째해외직구열풍더욱거세질것2023년에이어2024년에도로봇청소기해외직구를통한구입열풍은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데요그이유중에하나는바로가전보험이라는무지막지한혜택이비를받쳐주고있기때문입니다몇만원혹은몇천원의일시납부만으로해외직구로구입한로봇청소기의고장수리비를3년간매년최대100만원까지도지원받을수있는보험상품이있어해외직구족들에게큰환영을받고있습니다로봇 TV 지금까지로봇청소기2023년뉴스종합과2024년예상트렌드들에대해짚어봤는데요도움이되셨는지모르겠습니다아그리고2024년에는개선이될지모르겠지만로봇청소기뒷바람으로인해먼지가날리는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좀더자세히설명드리면로봇청소기흡입후배기구로공기가빠져나가면서바닥에있는먼지등을날리게되는현상인데이는오래전부터현재까지도로봇청소기의고질적인문제점인것으로확인됩니다물론그렇지않은로봇청소기들도다수있지만아직도개선이필요한부분입니다뒷바람에먼지가날리지않는로봇청소기2024년의일곱번째트렌드이길바라며로봇청소기트렌드2024는이만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로바 TV 는2024년에도보다나은정보들을모아모아그리고알기쉽게분석해석창출하여시청자여러분들께알려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2023년에도감사했습니다